스포츠의 중심 온기능과 함께합니다. 시나맥 프로리그 0809 시즌 4라운드. 자, 이영환 선수가 약간 긴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주영 선수가 4라운드 들어 2승, 그 승리 모두가 바로 이 맵 배틀로얄에서 거둔 승리였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은 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영환 선수가 네, 프로리그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3연패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가 네, 팀의 원래 신형 엔진이 되어야 할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경기부터 다시 한번 이영환 선수의 신인 때 그런 모습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아마도 첫 번째 경기부터가 오늘 전체 승리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판가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영환 선수와 이주영 선수의 경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오늘 임기용 주심과 박아름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네요. 자, 진영 확인합니다. 위미드폭스의 이영환 선수의 진영 보라색 적입니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 공군 에이스 이주영 병장, 이주영 선수의 진영이죠. 빨간색 적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네, 물론 최근 들어서의 뭐 여러 가지 경기 측면에서는 이영환 선수가 이주영 선수보다 활약도가 조금 더 좋긴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네. 그 단순 최근 경기 그 몇 경기 한 두세 경기로만 볼 때는 이주영 선수는 분명히 상승세고 또 그 상대 선수 중에 이영호 선수도 이어봤기 때문에 무대에서의 공포증이라든지 긴장감은 상대적으로 많이 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 시를 써주셨어요. 네, 갑자기 조명이 켜져가지고 뭔가 했습니다. 네. 노래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래는 하지 마세요. 네. 노래는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안티 아, 100만 네. 명이 바로. 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래를 잘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방송이. 아, 그 왜 그래요? 네. 방송이 또 예, 한 사람을 네. 망쳐놨군요. 워낙 그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아, 네. 역시 또 카메라에 적극적인 네, 또 공군의 이슈도 연돌하시더라고요. Nice to meet you. 예, 여기까지. 자, 길게가면 안 돼요. 자, 코닝콜 먼저 올라간 이영환 선수의 진영이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이주영 선수의 최근 분위기가 좋고 또 배틀로얄 전문 저그 출전 선수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영환 선수는 이 맵, 저 맵 아직 딱히 주력 맵이 없이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에다가 배틀로얄 오늘 첫 경기라서 처음에 좀 맵이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약간 불안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노력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또 배틀로얄이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상대의 빌드에 따라서 이 순간적인 센스가 이게 또 작동이 돼야지 이길 그렇죠. 수 있는 맵이에요. 예, 정말 배틀로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빌드 뭐 이런 거보다도 한번 네. 붙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의 판단, 그 짧은 시간에 누가 더 좋고 날카로운 판단하느냐가 또 승패를 결정짓게 만드는데 네. 정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앞마당을 거의 뭐 버리는 식의 판단을 하면서 바로 상대방의 본진을 노리는 뭐 김민환 선수의 멋진 플레이라든지 한 번의 멋진 선택이 여러 차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영환 선수 진영 쪽에서는 레어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주영 선수 이제 막 스포닝풀이 완성이 돼서 약간 늦습니다. 이주영 병장, 팀의 최고 선임병으로서 야, 네. 내가 1승 했으니까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멋지게 이어줄 수 있어야 돼. 4라운드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이영환 선수가 일단 어떤 판단을 할지 비슷한 숫자로 저글링은 이주영 선수도 뽑을 텐데 문을 하나 걸어 잠그는 판단을 하면서 드론을 뽑을지 아니면 저글링을 계속 뽑아서 압박을 할지가 좀 중요한 것이고요. 레어는 약간 빠르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초반 저글링들은 일단 문 파괴하고 예, 그 역할들을 주로 지금까지는 담당했어요. 네, 이렇게 최소의 저글링으로 입구를 틀어 막을 수 있는 맵이 바로 또 이 배틀로얄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저글링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상대방보다 약간 더 빠르게 저글링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다섯 개의 가스만 예. 네, 해처리를 숨겨서 상대방에게 의도를 좀 들키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입구 막게 되면은 가스를 두 개로만 채취하면서 일단은 이영환 선수는 약간의 초반에 미네랄 부족을 메꾸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상대방 입구를 조여버리고 두 번째 처리가 안마당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주영 선수의 선택이 지금까지는 뭐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주영 선수가 지금까지 두 번 배틀로얄 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어시블레이드 하나는 파괴가 됐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자 하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걸어 잠그고 자신이 멀티를 아예 깔끔하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그래도 뭐 두 번째 처리가 빨랐기 때문에 일단은 라바에 나오는 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것을 이용을 해서 네, 한 번에 뮤탈리스크
근데 뮤탈리스크와 스컬지를 이영환 선수가 가스가 만약 한 400이 있다 하더라도 해처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바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뮤탈의 수가 다르고 한 번에 그냥 라바를 한 모아서 뮤탈과 스컬지로 그냥 공격적인 플레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일단 갖고 오는 지금 뽑아놓은 저글링들로는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영환 선수의 저글링들이 네.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요. 이주영 선수는 아직까지 본진에서만 그렇죠. 묶여 있어요. 지금 이 해처리의 위치가 상당히 지금 이영환 선수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이 미네랄을 뚫어서 나갔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여기저기 샅샅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옆길까지도 뚫어놓는 이영환 네.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환 선수가 그 상대방의 본진 지역 즈음에 있는 해처리를 보지 못해서 약간 불안하거든요. 일부러 라바를 모으는 겁니다. 드론보다도 그냥 한 방에 예, 지금 뮤탈과 스컬지 그러면서 가난하게 그냥 투카스를 먹게 되면 완성됐어요? 예, 스컬지와 뮤탈 적당히 이렇게 예, 섞어진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좀 주도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첫 교전에서부터 승리를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주영 선수의 작전인 것 같아요. 자, 앞마당 쪽으로 뒤늦게나마 이영환 선수도 해처리 따라갑니다. 네, 저걸 빨리 눈치를 채면서 뭐 가스의 차이는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스커지는 와서 본진만 네. 확인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뮤탈로 압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커지로 서로 소모하는 방식이 되게 되면은 이영환 선수도 크게 저 멀티를 늦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쁜 와, 점은 없어요. 스커지 소수로 지금은 이주영 선수가 꽤 네. 이득을 봤고요. 아 뮤탈한테 결국 네. 떨구네요. 이득 봤다가 뮤탈 때문에 또 아, 와 이거 한 개 하나씩 네. 아 이건 큰데요. 데미지가 너무 커요. 네, 엄청나게 큽니다. 스커지 4개가 와서 뮤탈 한 개를 일단은 뭐 한 잡고 뭐 초반에는 뭐 서로 스컬즈가 자폭이었었지만 일단 이주영 선수 이거 굉장히 좀 아픈데요. 첫 교전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작전으로 이렇게 해처리를 몰래 만들었던 건데 야 이거 이주영 선수 생각대로 이영환 선수가 끌려오지 않고 있어요. 첫 스컬즈로 하지만 지금 이영환 선수의 앞마당 네. 앞마당 쪽 아 드론 하나 사냥이 됐네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드론 한 개 한 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가스라든지 미네랄 자원난에 허덕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야 이주영 선수의 흔들기가 좋은데요 지금. 네. 자 그러나 뒤통수를 네, 뮤탈 체력이 없어서요. 예 빠져야죠. 지금도 어택이 한번 잘못 찍히면서 혹은 예, 뮤탈이 한 개만 더 있었어도 원샷 원킬로 드론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좀 패배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쭉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는 예, 그런 그리고 이영환 선수는 자신이 지금 가스를 더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심이 오히려 더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당장은 불리한 게 없을지 몰라도 이 마찬가지로 유지영 선수도 지금 몰래 먹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게스는 이주영 선수 잘 수급이 되고 있는데 스커지 거기에 뮤탈 약간 더 모았습니다. 앞마당을 아예 가져가고 있는 이영환 선수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도 앞마당 지역의 멀티이기 때문에 미네랄 한 덩이라도 채취하고 있는 게 약간은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럼요. 네, 일단은 뭐 그래서 뭐 오히려 방어할 지역이 많아서 그것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글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뮤탈이 압도하는 것도 아니라서 양방향 작전을 펼치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아 움직임이 제한될 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주영 선수 갖고 있는 거 어쩔 수 빠지면서 없죠.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네. 이영환 선수도 네.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역으로 가야 돼요. 서로 진영 본진 쪽으로 가는데요. 스커지는 일단 지키고 네 그래도 뮤탈의 수가 이영환 선수가 막히 많은데요. 나머지 스커지는 뒤쪽으로 뺐어요. 이주영 선수의 뮤탈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엄청난 컨트롤로 뮤탈이 뮤탈 계속 떨어져요. 야, 그러면서 이주영 선수의 본진 쪽에 이영환 네. 선수의 뮤탈을 신내고 있네요. 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영환 선수는 어쨌든 지금 뮤탈이든 스커지든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드론 서로 드론을 네, 다 잡았습니다. 네, 이영환 선수 역시 본진에 네, 가스 채취하던 일꾼 한 개가 다인데요. 네. 네. 이제 남은 유닛의 한방 싸움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뮤탈이 네.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 이주영 선수 확인을 했는데 이영환 선수가 조금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장담을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추가된 명도 같이 싸워야죠. 아 이 뮤탈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되고 컨트롤 정말 혼신의 뮤탈 이영환 선수가 너무 많아요. 스커지 뒤쪽에 스커지 계속 자 잡복이 됩니까? 오 스커지가 꽤 네 잡복이 됐어요. 이주영 선수 뭐 차이도 없고요. 자 남은 뮤탈이 얼마나 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게 끝입니다. 스커지가 얼마나 뮤탈 숫자가 이영환이 많아요. 이영환 야 이주영 선수 아깝네요. 지치지. 깔끔한 1합 싸움으로. 네. 이주영 선수 마지막 한 번의 그 말씀하신 1합 싸움으로 야, 끝까지 정말 살얼음을 건든 예,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8분 37초 그러나 8분 37초가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타이밍에 결국은 이영환 선수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영환 선수
정말 사람을 판을 걷는 그런 경기하면서 오히려 본인보다도 팀원과 코칭 세분들 긴장이 만드는 경기. 야, 그래도 멋지게 초반에 스쿼드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네. 아니 진짜 배틀로얄에서 정글정글정은 늘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까지 네. 보는 사람을 계속 가슴 저리게 만들어요. 네. 저그들이 주로 출전을 하고 가끔 테란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테란은 적대. 네, 그런 상황에 배틀로얄의 맵이지만 그 어떤 역대 적의 성주 맵보다도 저그전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영환 선수가 상대 멀티를 늦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혹은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해졌을 뿐이지 그 체제에 맞춰서 나름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에 의한 승리를 한 겁니다. 아 진짜 이주영 선수의 작전도 좋았고 생각도 좋았는데 이영환 선수의 스쿼지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또 다르게 만들어주네요. 자 이렇게 이주영 선수와 이영환 선수의 오늘 첫 번째 세트는 이영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위메이트 폭스가 한 세트 앞서갑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세트는 바로 며칠 전 1승을 거둔 박태민 선수와 박세정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두 번째 세트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